제 채널에서 에반게리온 아니마 제품을 정말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목업으로 정말 많은 기대를 줬던 CCS 에반게리온 최종 후기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제품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초호기가 아니마 제품으로는 뭐가 출시됐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기존에 알고 계시던 초호기에서 그 다음 타입으로 출시된 게 바로 이 F형 타입 초호기 제품이고요 그 다음 출시된 건 슈퍼 에반게리온이라는 제품입니다 F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도 리뷰한 영상이 있어 그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초기의 디자인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초기의 외형 얼굴은 그대로 유지된 채, 뭔가 좀 덕지덕지 갑옷을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이 F 타입이라면 이 슈퍼 에반기리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메카닉적인 요소가 많아진 느낌이랄까요? 메탈 빌드보다 더더 기계스러운. 그런 과한 느낌이 있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반다이에서 나온 초합금 제품이고요. 특이하게도 골반 부분에 연질 파츠를 채택해서 완성도를 올렸다는 게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리 부분에 합금이 묵직하게 들어가져 있어서 제품을 스탠딩 하는 데도 전혀 문제 없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최종 호기에서도 보이겠지만 이 두꺼운 허벅지 포인트가 정말 재밌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은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CCS 최종 호기 에반기리온 제품이고요. 이 제품 은 CCS 공식 총판인 히어로 타임에서 제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CCS 제품을 구매한다면 한국에서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AS나 이런 부분들도 잘 대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뭐 여기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외장 파츠를 붙이기 전에 기본 수채 모습인데 딱 보셨을 때 지금 보시는 비율이 기본적인 초의 비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목업으로 여러 번 봤던 부분 중에 가장 궁금한 게이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접힐까? 저렇게 복잡한데 데미지 없이 가동이 될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만져보니까 잘 가동이 돼서 너무 좀 좋았던 포인트고요. 당연히 뒤로는 잘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팔이 움직일 때 가슴 부분의 파츠들이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재밌는 것 같고요. 팔꿈치에 조인트는 이중으로 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접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가동이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RG 초옥에 들어 있던 팔목 조인트가 돌아가는 부분 그리고 허벅지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이 연동 기믹들이 보시면 좀 재밌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색상이 좀잘 까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종아리 뒷부분, 허벅지 뒷부분에 움직이는 가동 포인트들이 있어서 다리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접을 수도 있고 눌렀을 때 양쪽 부분이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최종호의 모든 컬러를 다 보실 수 있는데 주황색, 브론즈, 메탈릭 그레이, 검은색, 파란색, 하늘색, 연두색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메탈릭으로 된 보라색도 있고요. 파란색과 하늘색에 라인이 들어간 이런 포인트들도 정말 다채롭게 표현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허벅지 파츠랑 백백 파츠를 붙여볼 건데 허벅지는 앞에 보여드렸던 슈퍼 에반게리온과 굉장히 비슷하죠. 옆부분 모습도 비슷하고 뒷부분의 디테일 부분들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기믹이 들어가져 있어서 이렇게 벌려졌다 닫혔다 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로만 보면 허벅지가 굉장히 두껍죠? 약간 에어리얼 건담을 보는 듯한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LED 기믹이 있어요. 저 자석이 들어간 막대기를 이용해서 가슴 부분에 불을 켤 수도 있고 똑같이 연동돼서 눈 부분에 불이 켜지기도 합니다. 한번더 눌러주면 LED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전멸하는 기능이 있고 눈이랑 같이 연동되진 않고요. 한번더 눌러주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킨 상태에서 입을 벌려주면 입 안쪽에서도 붉은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진 찍을 때는 입을 닫고 불을 켜고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백팩과 허리 부분의 옵션 파츠인데요. 참고로 옆 부분에 보시면 네르프 재팬이라고 써져 있죠. 이 최종 호기는 네르프 일본 지부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아니마 세계관에서는 아직 여러 네르프 지부들이 남아 있는데 옛날에 소개했던 제품 중에 유로투 울트비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독일 네르프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최종호기는 일본 네르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로고가 각인되어져 있고요. 이 최종호기라는 이름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최종호기는 처음 초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이 최종호기는 이 세상에 다시는 에반게리온이 필요 없기를 하는 마음으로 미사토가 최종호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깨 쪽 백팩과 허리 쪽 백팩. 소체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깨 백팩과 허리 백팩을 다 조립했다면 이옆 부분에 있는 부스터 같이 생긴 이 부분을 파일런이라고 합니다. 이네 개의 파일런을 윗 부분과 아랫 부분끼리 서로 연동을 시켜서 조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뒷 부분을 아래로 내려서 분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야마시타 이쿠토의 아트웍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재현하려고 한 이런 노력들이 보여서 참 좋고요. 이런 부분들을 볼때 굉장히 좀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제품이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길다란 칼은 비젠 오사훈에라는 이름을 가진 검이고, 이게 실제로 있는 일본도의 명칭입니다. 하지만 좀 에바 느낌에 맞게 각색을 한것 같고요. 건담에서도 좀 이런 일본도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뜬금없다는 의견들이 많죠. 좀 건담스럽게 이렇게 좀 리터칭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네이비의 사출 색상이 좀 저렴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나이프인데요. 기존 에반게리온과는 좀 많이 다른 좀더 로보틱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크기는 작지만 아주 퀄리티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저끝 부분에 살짝 걸리는 부분에 칼집이 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열었다 닫았다 당연히 가능하고 윗 부분에 보시면 자석이 있죠. 이 자석을 이용해서 이 라이플에 이렇게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라이플의 이름은 파워드 에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팔레트 라이플과 비슷하게 뒷 부분에 S 자를 그리고 있는 이런 디자인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를 붙이면 뭐 총검술도 할수 있겠죠. 혹시나 수기사 맹호부대 출신 분들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마고로쿠 이소드. 와, 이거는 진짜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이쿠토 디자이너가 참이 무기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애니나 영화에서는 끝까지 안 넣어주는 무기이기도 하죠. 사실 이 칼은 최종 무기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같이 넣어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칼집에 다시 조립해 줄 때는 방향에 맞게끔 잘 조립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마에서는 롱기누스 창이 아닌 다른 이름의 창이 나옵니다 이 창의 이름은 로마시대 철학자의 이름을 딴 루크레티우스의 창이라고 하고요 최종 호기의 상대인 아르마로스를 상대하기 위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 무기는 검은색의 사출품 위에 펄코팅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3개의 부품을 조립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기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무기가 굉장히 크고 김편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메탈릭 파츠가 두개 들어 있습니다. 사실 설정화에서는 손으로 잡고 하늘을 날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러기는 좀 쉽진 않죠. 그래서 고정을 위한 별도의 파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벅지 부분에 있는 작은 파츠를 열어서 메탈릭 파츠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고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좀잘안 들어가는데 허벅지 파츠를 열어 보시면 안쪽에 구멍에 이 파츠가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나 너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파츠를 열어서 한번 좀잘 들어가게 입구를 살짝 넓혀준 다음에 조립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양쪽에 다 조립을 해준 상태고요. 메탈릭 파츠 뒷 부분에 보시면 길다란 레일이 있습니다. 이 레일을 통해서 무기를 고정하시면 되고요. 마그로크 소드 같은 경우에는 칼집에 레일이 있어서 이걸로 고정을 하고 비젠 오사5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파츠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고 레일에 다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 부스터 같은 파일런을 아래로 내려주고요.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잡아 당기면 고정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고정 해서 모기를 다 꽂아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한 이미지보다는 뭔가 좀 헤비한 느낌이 있다 할까요? 이런 어, 일러스트의 느낌을 뭐 충분히 살릴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빼고 좀 심플하게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이 이3 0랑 다른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참 손파츠를 빼기가 힘들죠. 괜히 포징하다가 무기 바꾸다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저는 이런 걱정을 가끔 하긴 합니다. 근데 CCS에서 나온 제품들은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손파츠가 연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교체하는데 전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은 없고요. 뭐 건버스터도 그랬고 뭐 에반게리온 최종호기도 그런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다 들고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라이플만 들고 있는 뭐 이런 모션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이쁜 것 같고요 마그로코 소드를 반쯤 열고 있는 뭐 요런 포즈들도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 부분에는 빛의 날개라는 파츠가 있는데 총 5개의 이펙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날개 도장, 작은 날개 도장,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는 작은 이펙트가 있고요. 이것도 고정이 조금 굉장히 좀 빡빡하게 됩니다. 저는 좌우로 왔다 갔다 돌려가면서 고정을 했고요. 이 파츠는 주황색 클리어 사출 위에 프리즘 코팅 같은 걸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쁩니다. 기존 등 파츠 안에 있는 LED를 자석 막대기를 이용해서 빼주고요. 전지는 다시 넣어주고 날개 고정 파츠를 회전해서 고정합니다. 윗부분에 다시 검은색 파츠 덮어주고 어깨 부분에 백팩을 고정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빛의 날개를 다 착용한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이쁘긴 한데 공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 그런 부품이다 보니까 전시 장소가 좀 자유로우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종옥의 바닥베이스입니다. 검은 색깔 유광 사출 위에 금박으로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고요. 이거 말고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품도 있긴 한데 뭐 저는 좀 이런 깔끔한 스타일이 좋아서 이 방식으로 전시를 한번 해볼게요. 뭔가 날개가 큰 이런 제품들은 좀 뭔가 강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항상 좀 이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아니마 버전으로 출시된 아밍 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 최종호기 제품은 더 이상 모을 게 없는 좀 그런 기존 팬들을 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새로운 팬층의 유입을 위한 좀 허드를 낮춰주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합금 제품들은 중국 쪽에도 상당히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화려한 부분들도 같이 잡은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좀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저는 뭐 30만원대 이 정도 구성이면 정말 정말 잘 나온 것 같고요. 뭐 크기도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메탈 빌드나 이런 것들 좀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CCS 제품은 히어로타임에서도 앞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이상 검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